남정기 끝나자마자 어떻게 또 바로 앨범을 예. 네, 제가 하신다고. 노래 부르는 건 되게 좋아했는데 예, 예, 이때까지 잘하셨잖아요, 예, OST만 하고 제가 제 앨범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그러네요. 네, 제 앨범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서 내야지 하다가 이제 시간이 이제 딱 들어맞아가지고 예. 이번에 한번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노래가 내 안에 그대 너를 위한 노래. 네. 제목으로 봐서는 이제 부인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렇겠죠. 예. 예. 어떤 노래예요? 예. 근데 가사는 제가 그 이렇게 써달라고 이제 메이비 씨한테 예, 예, 예. 처음에 진짜 제가 쓰다가 너무 좀 아동틱하게 좀 가사가 나와서 예.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원래 또 쓰던 분이 써야 돼. 예, 예. 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예. 메이비 씨한테 이제 이러이러한 가사로 써줘. 예, 그래서 가사를 확인을 못하고 그냥 드라마 촬영하다가 녹음실 가서 이제 녹음을 했어요. 근데 예. 부르는데 갑자기 이렇게 울컥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했던 얘기들을 가사에 이렇게 녹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애 생활할 때 예, 예, 예. 있었던 그런. 예. 어. 그래서 그때. 녹음을 하다가 갑자기 막 울컥해가지고 예. 좀 되게 좀 감동받았어요. 어쨌든 사랑의 멜로디, 사랑의 노래군요. 네네. 와이프가 써준 가사로 가수 활동을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예. 저만 알겠죠. 예. 예, 아, 그럼 그 뭐야 그 타이틀곡이 내 안에 그대입니까 아니면은 내 안에 그대가 타이틀곡입니다. 그대. 네. 그렇군요. 지금 결혼 생활 어떠세요? 그 딸이 태어났으니까 또 이제 더 남다르겠지만 그 둘이 살다가 이제 한 아이가 생겨서 이제 셋이 됐잖아요. 네. 기분이 되게 좀 틀리더라고요. 완전 다르고요. 그리고 그 작품의 그 총각일 때 그 드라마 찍을 때 촬영장 가서 찍을 때 그런 자세하고 네, 이만한 자세하고 지금 이만한 자세가 완전 어떻게 다릅니까? 좀 무겁죠. 뭐 돈 벌어야 되니까. 어깨가 무거워요. 부진가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딸 아이가 이제 볼 거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돼서라도 이제 볼 거기 때문에 좀 소홀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신한신을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찍게 되더라고요. 아, 결혼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았군요. 좀 그냥 흘려서 찍은 것도 있었죠. 결혼 전에 인터뷰할 때 셋을 낳겠다고 얘기했는데 예, 사실 막상 예. 하나를 낳고 조금 길러보고 이러다 보면 많이 변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셋을 낳겠다는 결심은 확고합니다. 네. 네이비 씨도? 아마도? 네. 네, 둘이? 네. 네이비 씨는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아이를 첫 아이를 낳으면 되게 힘들어한대잖아요. 나 도저히 못 낳겠어. 근데 기르다 보면 또 낳고 싶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힘들어. 그 뼈마디도 아프고 뭐 머리도 많이 빠진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옆에서 보기는 안쓰러운데 곧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네. 곧 있게 돼요. 있게 돼요. 네. 애가 이뻐지면 네. 있게 되거든요. 네. 배윤영 씨와 윤상현 씨다. 욱시남정기 정말 재밌게 봤어요. 본방 네. 못 보면 제 방 꼭 챙겨보고 완전 빠졌었는데 네. 끝나서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우리 제작진도 다 보셨고 되게 인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배윤영 씨가 그랬고 김지현 씨 남정기 과장님 남정기 정말 재밌게 봤는데 이번에 노래까지 응원합니다. 짱짱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네. 노래를 워낙에 잘하시니까 뭐. 배우 되기 전에 꿈이 원래 가수였다. 예, 가수였습니다. 예. 연습생활 되었었고 염색생 생활. 근데 네. 왜 안 됐던 거예요? 사실 뭐 지금 뭐 인물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노래도 잘하시고. 아니 처음에는 4인조 그룹을 준비했었어요. 4인조 그룹을 준비하다가 제가 어떻게 우연치 않게 이제 배우 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 계속 작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 타이밍이 이제 놓친 거예요. 놓치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 친구들은 이제 생활로. 예, 그 친구들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고 뭐. 갑자기 예,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다 서울 분이 아니신가 봐요. 예, 뭐 부산 친구도 부산 있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까 좀 미안하게 됐죠. 그 친구들한테. 예.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음원을 발표하고 가수로서 활동을 처음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꿈을 이루시는 거네요. 한국에서는 일본에서는 이제 그 전에 많이 이제 디지털 싱글을 많이 했었는데 일본에서는. 솔직히 일본에서 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좀 더 먼저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가 뭐, 네. 뭐 모국이고 예 네. 그리고 여기서 앨범을 안 내봤으니까 내보고 드라마를 하다 보니까 OST가 나오다 보니까 그때 제가 디싱을 내게 되면 묻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인기가요 가요 네. 프로 이런 데 나갑니까? 나가고 싶긴 한데요. 나가면 되죠. 아, 나가고 싶어요? 네. 아니 나간다 그러면 받아 주시죠 얼마든지요. 아니 근데 제 몸이 그게 왜요? 아니 친구들이 너무 아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댄스곡이 아니고 나가고 싶은데 창피해서 못 나가는 거죠. 약간 분위기가 어색할 것 같고 이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민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예, 예. 에이 그래도 그런 분들 좀 나가서 그게 가수의 꿈을 이루는 거죠. 아니 그래야 진짜 좀 진짜로요? 예. 어 그럼요. 진짜 한번 나가 보세요. 못 나가. 아 왜 못 나가요?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음악 프로 하시는 분들 섭외하십시오. 네. 수요예술무대 코러스도 했었어요? 수요예술무대 옛날에 이현우 씨, 현우 형님이 그 사회볼 때, 사회볼 때요. 네. 제가 그 인천대학교 쪽에서 드렁큰 타이거의 코러스를 그때 잠깐 했었어요. 어떻게? 와. 왜냐하면 원래 저희 제가 그 연습을 하던 그 연습실에 형이 계셨는데 네. 그 형이 원래 가는 거였는데 그 형이 그 전날 술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펑크를 내서 네, 펑크를 내서 접으러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 노래 뭐 코러스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서 스팅얼라 그 노래를 원래 좀 부르게 했나 봐요. 네. 그 그것만 하면 된대요 가서. 네. 그래서 그것만 하고 왔어요. 스팅얼라만 하다 온 거예요. 가서 그 그 윤미래 씨가 사주는 그 짜장면 먹고 네. 그리고 예, 코러스 넣고 왔어요. 아, 그러면 그게 몇 년 전이에요? 그게 제가 한 29살 꽤 오래된 얘기예요. 8살 때니까요. 꽤 오래됐죠. 그 이후에 성공하셔서 드렁큰 타이거를 만난 적은 없습니까? 못 만났습니다. 그 부부 아직 그럼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모르죠. 저를 모를 거예요. 와, 나중에 하시면 그분들이 알면 신기해 하시겠다. 그분 그때 유미래 씨가 짜장면 더 먹으라고 이렇게 주셨거든요. 배불렀나 봐요. 먹다가요. 결혼하기 전인가요, 두 분이? 두 분이 결혼하기 전. 두 분이 결혼하기 전이에요. 유미래 씨가 되게 어렸을 때였어요. 그럼 유미래 씨에게 음성 편지 하나 남기시죠. 짜장면. 제 유미래 씨 그때 되게 팬이었고요. 그때 좀 말도 시키고 싶고 사인도 받고 싶었는데 쑥스러워서 못했습니다. 아, 지금 뭐 아기 낳고 잘 사시는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짜장면 고맙다고 얘기해. 네, 짜장면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저 이 집으로 짜장면 한 그릇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장순정 씨, 안녕하세요. 남정희 과장님. 이번 드라마 보면서 리얼하게 립스틱을 바르시는 모습이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네. 금요일 밤만 되면 TV에서 보는데 워킹맘으로서 시원하면서 답답한 직장인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셔서 정말 재밌게 잘 봤어요. 네. 좀 매번 뭐 드라마 끝날 때마다 좀 허전하고 막 이러시겠지만 이번 드라마는 어땠습니까? 이번 드라마는 제가 이때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연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노력을 좀 많이 했던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쫑파티 때도 그 드라마 16회를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좀 울었는데 울었는데 쫑파티에서 이렇게 운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좀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쫑파티도 울었어요? 네, 쫑파티 때 같이 이렇게 좀 하다가 정이 많이 들어. 아니 네. 지금도 약간 글썽글썽 하시는 것 같아 눈이. 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울려고 한 게 아닌데 딱 끝나니까 아, 이 사람들하고 이제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 막 사람 많이 있는데 울은 거예요? 네. 예, 예. 엉엉 울었어요? 아니면 눈물만 나왔어요?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야, 진짜? 네. 그래서 요원 씨도 그때 아니 무슨 대상 받은 것도 아니고 엉엉 울었어요. 혹시 남정기 웃겠구나 또 이렇게. 네. 그래서 그때 요원 씨도 원래 잘 안 우는 안 운다 그러는데 제가 누가 우니까 또 우는 거야. 네. 예, 제가 먼저 우니까 요원 씨도 같이 울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예. 우리 집 앞에서 옷 팔던 아저씨다. 저희 집이 저희 집 인천 어느 여대 앞이거든요. 아, 오판 게 아니고요. 거기서 제가 밥을 팔았어요. 네. 무슨 밥을 팔았어요? 거기서 제가 볶음밥도 하고. 네. 아, 근데 연예인 데뷔. 예, 데뷔 전에. 예. 아, 장사를 하셨어요. 예, 예. 근데 뭐 옷을 팔았다 그러지? 옷은 아니고요. 네. 분식집 했다는 얘기 저번에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 얘기입니다. 예, 예. 자, 787쌤. 시크릿 가든 제방 보고 있대요, 지금 이분이. 이야, 참. 이야. 한참 늦게 보시네, 진짜. 어디 해외 나갔다 오셨나요? 시크릿 가든 군대 갔다 오셨나? 네. 뭐냐? 지금 람보 보는 거지 뭐. 요즘에 하고 있나 봐요. 오늘 채널에서. 지금 얼굴은 약간 아재 얼굴이고 스크릿 가든 때 얼굴은 진짜 너무 김우라 타쿠야 같았어요. 지금도 그때도 잘생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